거제에서 세 번째 콜레라 환자가 나오면서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임 지도부가 오늘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대선을 대비한 영남권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마산 어시장 상인들의 수건 사업인 주차장 건립에 국비 6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창원시의 행정 미숙으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선산업도시인 거제시 인구가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조선경기 침체 속에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콜레라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세 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거제에 사는 한 남성인데요. 수산물을 익혀 먹었는데 설사 증세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에 사는 64살 남성이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거제에서 두 번째 환자가 나온 지 엿새 만으로 국내 세 번째 콜레라 환자입니다. 이 남성이 먹었다는 수산물은 시장에서 사온 정어리와 오징어. 우리는 냉동이에요. 하루만 안 팔고요. 네. 빨만 먹거나 그런 식으로. 집에서 데치고 익혀 먹었지만 21일 설사가 시작됐습니다. 24일 복통을 동반해 병원을 찾았고 이후 병원을 두 차례 옮겨 다니는 동안 급성 심부전이 오는 등 증상이 악화해 지난 26일에는 중환자실 입원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세가 호전돼 이 남성은 닷새 만에 퇴원을 했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밀접 접촉자인 부인은 설사 증상이 있었지만 콜레라균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바닷물 오염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인 만큼 산발적인 콜레라 발생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콜레라는 9월 말까지는 산발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환경임을 그동안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 보건소는 설사 증세를 보건당국에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남성이 입원 치료한 거제의 한 병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임 지도부가 오늘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추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묘역 앞에서 정권 교체를 해낼 힘을 달라며 이른바 낙동강 벨트 표심 공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추미애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추 대표는 묘역 앞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생 보듬는 정권교체 해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노 전 대통령의 고의를 하루 앞두고 추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은 애증관계였던 노 전 대통령 측과의 화해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남 공략이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례적으로 김해와 양산 등 경남에서 3석, 부산에서 5석 등 8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영남권 교두보를 마련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를 경남 공략의 근거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 봉하는 우리에게는 각별한 곳입니다. 이곳에만 오면 슬픔과 용기가 생기는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추석 이후 경남과 부산 등 영남권 민생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추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지난 4.13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를 승리로 이끈 기세를 내년 대선으로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마산 어시장 상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제2주차장 건립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또 무산됐습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 60억 원까지 지원받기로 돼 있었지만 창원시의 행정 미숙으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최대 규모의 시장인 마산 어시장의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시장 규모에 비해 주차장에 들어선 차들은 많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어시장 동부 끝에 위치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부 쪽 출입구와는 1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또 너무 멀고, 예. 근데 우리는 여기 옆에 있으면 가까울수록 손님들이 모이니까 옆에 가까운 데 있으면 좋지.
때문에 마산 어시장 상인회는 지난해부터 제2주차장 건립을 계속 추진해왔고 올해는 중소기업청의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에도 선정돼 총 사업비 100여억 원 중 60여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나머지 예산 40억 원가량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국비 지원은 무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담당 부서가 예산 심사 절차를 파악하지 못해 심사를 받지도 못한 겁니다. 우리가 예산 무슨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거든요. 수시로 좀 부사 심사도 올릴 수 있는 거고 의심을 했는데 이렇게 안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진해구 어류생태학습관 건립대에도 창원시는 준공 일정을 맞추지 못해 국비 10억 원을 반납했고 지난해에는 해수부의 저수지 개발 사업 공모에 의견 수렴도 없이 국비 지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환경단체에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전 준비 없이 일단 국비 신청부터 하고 보는 허술한 행정이 이어지면서 피해는 창원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조선업 활황 당시 전국 최고의 공업 도시 중 하나였던 거제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조선 불황 여파로 조선업 관련 외국인들이 거제를 떠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체 300가구 가운데 외국인이 65% 거주하는 거제의 한 아파트. 외국인이 선호하는 위치여서 이사를 나가는 집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이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거제를 떠난 외국인은 모두 229명. 일감이 없어 귀국한 겁니다. 노르웨이라든지 영국 쪽은 아무래도 외국 선사, 선주 쪽에 감독관 쪽이 있을 테고 이제 말레이시아, 네팔 쪽은 협력업체 단순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죠. 이는 거제시 전체 인구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7월 말 현재 거제시 등록 인구는 27만 2,213명으로 전달보다 326명이 줄었습니다. 가구 수도 10만 2,451가구로 한 달 만에 140가구가 감소했습니다. 1992년 인구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실제 지난 5월부터 양대 조선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맞닿은 동은 7월에만 146명. 대우조선해양 인근 동들도 각각 114명과 97명이 줄었습니다. 감소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그 조선 산업의 그 불황이 계속되면은 상당한 그 인구가 줄어들면 있겠죠. 올 상반기 양대 조선소를 떠난 인원은 대략 2천여 명. 희망 퇴직이 진행 중인데다 신규 채용 인력도 없는 등 직원은 계속 줄 전망이어서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적조는 일시 소멸했지만 경남 남해안 고수온에 따른 양식 물고기 폐사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3일 이후 지금까지 양식 물고기의 폐사량이 550만 마리가 넘고 피해 금액도 67억여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남해안 수온은 떨어졌지만 고수온 때 폐사한 물고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당분간 피해량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문화복합타운이 들어설 의창구 파룡동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창원시는 의창구 파룡동에 문화복합타운과 주거복합시설 등 6개 건축물이 들어서지만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규모를 최소화하고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원시는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SM과 함께 오는 2020년까지 문화복합타운을 지을 예정입니다. 마산 가포고등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금속 가공 공장 문제와 관련해 전문기관에 환경 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창원시는 어제 대책회의를 갖고 금속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지 등에 대해 전문 조사기관의 분석을 거쳐 재협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예비 신부의 신체 사진과 잠자리 경험글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곧 결혼할 자신의 예비 신부의 신체 사진과 잠자리 경험의 글 등을 올린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공무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의회 39사단 조사특위가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9사 조사특위는 어제 오후 회의에서 다음 달 6일까지인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에 붙여 찬성 5, 반대 3으로 가결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내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39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경남 5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대책위는 조선산업 위기 극복은 기업 구조조정만이 답이 아니라며 기술개발 강화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 노선 수정, 조선산업 살리기의 도민 동참 등을 호소했습니다. 대책위는 다음 달 7일 STX 조선해양 정상화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조선 핵심 기술인 육상선박 건조진수공법을 중국에 유출하려던 혐의로 A사의 중국 현지법인 전 총괄 책임자 55살 김모 씨와 같은 회사 전 기술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